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 청약에서 최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분양가는 너무 뛰었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큰 걸로 보입니다. 상황이 어떤지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입니다. 24가구 모집에 2,300여 명이 청약 통장을 던져 99.7:1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에 당첨자 절반 가까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습니다. 처음에는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시점 들어가니까 갈등하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16.9:1로 완판됐지만 10% 정도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습니다. 고분양가에 하다가 보니까 완판을 됐는데 계약을 안 하는 거죠. 신축이건 구축이건 좀 값이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. 동작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4분의 1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까지 걸렸고 무순위로도 못 채운 단지도 있습니다.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조건 다른 건 없고 일단은 선착순 지정 계약금으로 1,000만 원 먼저 넣으시고. 부동산 경기 둔화는 여전한데 치솟는 분양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수도권 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엄두가능하죠. 죽을 때까지 돈을 못 갚을 것 같은데요, 대출을 받으면. 금리 자체도 상반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안 좋거나 고분양가인 경우에는 뭐 상당 기간 그 주인을 찾지 못하는 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9,500만 원이 올라 상승폭이 1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. 더 오를 거란 관측이 우세해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SBS 재희원입니다.